I'm Dr. Gia. Come on. 누군가가 나를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 자, 여러분, 닥터K입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신규 회원 포트폴리오 분석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카카오부터 해보도록 하죠. 카카오가 158,000원이니까 조금 손실 중인데, 카카오 일단 큰 맥락부터 말씀드리자면 크게 무리 없다. 카카오가 단순한 포탈 내지는 이건 포탈 아니죠. SNS 회사다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제 사업 영역을 아주 전방위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는 닥터K의 최고 관심 종목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왜 이야기 잘 안 할까요? 너무 세게 밀렸기 때문에. 물론 셀트리온 삼행제에 많이 집중되어 있어서 자금도 없었을 뿐더러 이제 돌아서고 있으니까 슬슬 관심 가지고 있는데요. 카카오에서 매매 참 많이 했습니다. 앞에 수익도 많이 났고요. 자, 지금 현재 강하게 밀리고 난 다음에 반등 나왔으나 역시 20일 인근에 가서 밀리죠. 여기가 무슨 포인트겠습니까? 일단 매도 포인트입니다. 자, 참고로 이거 그죠? 그 이야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딴 거 그죠? 이야기할 게 좀 있는데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자, 여기 지금 열공을 하고 계신답니다. 그죠? 시작하신 지 얼마 안 됐는데 되게 열심히 하신다니까. 그죠? 같이 좀 더 열심히 해요. 여기 먼저 포인트를 말씀드릴게요. 여기서 강하게 반등 좋았습니다. 그런데 시장이 그때 좀 흔들렸거든요. 밑에 이렇게 음봉 넣으면 다음에 이런 상황이 나오면 매도해야 돼요. 20일에 저항을 받고 밀리니까 매도를 안 하면 안 돼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현재 크게 매수할 자리는 없어요. 자, 다만 밀렸다 해도 강하게 자꾸 올라오죠. 여기 밀리고 난 이후에 확 밀리면 안 돼요. 근데 닥터K가 말씀드릴 때 지수든 어떤 종목이든 반등은 강하게, 조정은 가볍게 스무스하게 받아야 된다 그랬는데, 그죠? 이렇게 비교적 낙폭은 좀 있었습니다만 빠르게 회복해 나가는 모습이 보입니다. 왜 그럴까요? 기관 외국인이 관심 있는 종목입니다. 외국인 최근에 들어오고 있고요. 그렇게 매도세 심한 외국인도 매수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기관은 말할 것도 없고요. 그러니까 기관 외국인 수급이 좋은 종목이니까 더 들어가시라. 자, 여기를 내일 아마 뚫을 것 같아요. 시장이 되게 나쁘지만 않으면 본인 수익으로 넘어갈 것 같은데요. 위로 강하게 양봉 시연하면서 올라간다면 16만 6천원권을 일단 첫 번째 매도 포인트로 잡아야 될 겁니다. 한 방에 다 던진다? 아닙니다. 한 방에 다 던지는 거 아니고요. 여기에서 조금 흔들림 나올 수 있습니다. 60일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자, 중요하기도 하고, 여기가 무슨 라인? 꽁이님, 저기 무슨 라인? 넥 라인이 뭔가 하면요, 상승 추세 잘 가다가 확 무너지는 자리. 닥터K가 좀 거친 표현을 하거든요. 강조하고 싶을 때는 거친 표현을 합니다. 모가지가 따였어요. 그죠? 추세가 잘 가던 종목이 이렇게 잘 가야 되는데, 이평선 60일을 20일이 하회하면서, 그럼 뭐 어떻게 된다? 지금 혼조세인데 잘못하면 이렇게 밀리면 하락 전환하는 시발점이거든요. 뭐 발음 이상하다. 그죠? 그래서 여기가 무너지면 넥라인으로, 여긴 무너지면 안 되는 자리인데 무너졌으니까 여기 올라가면 튕겨 내려오는 게 거의 확률이 되게 높아요. 다만 카카오는 좀 괜찮은 종목 중에 하나니까 올라간다 해도 17만원권은 넘어가기 힘들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목표치를 메모 잘 해놓으십시오. 자, 16만 그죠? 여기 인근, 그리고 17만원까지. 자, 중간에 저한테 물어보십시오. 저도 보고는 있는 종목 중에 하나니까 조금 더 케어하겠습니다만, 혹시 제가 말씀 안 드리고 있으면 여기 인근 가면 딱 이야기해요. 어떻게 할까요? 그죠? 아시겠죠? 그렇게 말씀, 일단은 여기 인근에서 흔들리면 매도해야 된다. 한 방에 다 던질 필요는 없고 슬슬 던지는데, 만약에 이런 상황이 온다면 세게 밀리면 다 던져야 돼요. 그리고 끝난 거 아닙니다. 다시 내려오면 본인 단가 인근 오면 여기 지지 역할을 할 거거든요. 120일과 20일 지지권이니까 본인 매수 단가 오면 다시 사놓을 겁니다. 사고 팔고 사고 팔고 당분간 박스권
이룰 가능성이 있으니까 사고팔고 할 겁니다. 그렇게 카카오는 전략 제시합니다. 그 다음 SK바이오랜드. 자, SK바이오랜드는 23,500원. 단가가 그렇게 나쁘진 않아요. 주가 흐름도 그렇게 나쁘진 않아요. 야, 주식한 지 얼마 안 됐다 하셨는데 포인트가 그렇게 나쁘지 않습니다. 가능성이 충분합니다. 저는 헛소리 잘 안 해요. 입에 발린 소리 잘 안 합니다. 포인트가 나쁘지 않습니다. 일단 보통 사람도 저기 밑에 꼬꾸라지 있는 거 이런 거 좋아하거든요. 이것도 똑같은 맥락입니다. 자, 기업에 대한 분석 그건 전 하지 않습니다. 그건 본인들이 더 잘 알고 있으니까. 그죠? 여기 강하게 밀렸습니다. 그런데 그대로 올라오죠? 여기가 포인트입니다. 이 주가의 흐름은요, 저한테는 이 주가의 흐름만 배운다 그렇게 생각하십시오. 다른 기업 분석이라든지 이런 거는 찾아 들어가면 다 나오고요. 그렇게 하시면 돼요. 이게 음봉이면 아 큰일 났다거든요. 음봉 다음에 뭐가 많이 나온다 했다? 자, 완전 초보시니까 완전 기초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시초가가 고가이고 종가가 저가로 끝난 이 푸른 게 음봉입니다. 그럼 음봉은 하락에서 끝났죠? 누가 이겼다? 매수세가 이긴 것이 아니라 매도세. 팔려는 사람들의, 그죠? 세력이, 팔려는 세력이 이겼으니까 그 다음에 빠지는 게 정상일까요? 올라가는 게 정상일까요? 이전 상황 한번 보도록 하죠. 음봉으로 크게 밀리니까 그 다음에 음봉, 그 다음에 음봉, 음봉. 양봉은 볼까요? 양봉은 시초가가 저가이고 종가가 고가로 끝난 게 양봉입니다. 자, 양봉은 누가 이겼다? 매수세가 이겼습니다. 그러니까 양봉 다음에 뭐? 양봉. 양봉 다음에 양봉 나온 게 많아요. 여기도 양봉 다음에 뭐 여기는 좀 시원찮습니다만 그래도 좀 올라가잖아요. 자, 음봉 나오면 밀려야 되는데 그 다음에 어떻게 됐다? 어머나? 어머나? 올라갔네요? 나 죽지 않겠습니다. 닥터K가 자주 쓰는 말인데요. 나 죽지 않겠어요. 그리고 자, 이거 이 음봉에 한 칸 전으로 돌아가서 아주 상세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닥터K가 좀 섬세한 남자거든요. 그죠? 요렇게 설명 자세하게 해준 사람도 잘 없을 겁니다. 하나를 알려드려도 그냥 막 있는 거 없는 거, 그죠? 전부 다 알려드리려고, 그죠? 아주 상세하게 말씀드립니다. 이 음봉 하나만 일단 생각할게요. 이 음봉 하나만 생각하면 폭이, 그죠? 여기. 여기 폭 아닙니까? 그러면 절반 정도를 넘어서는 상황이 돼야 좋은 겁니다. 절반 정도. 그런데 여기는 딱 보면요. 어머나, 거의 다 만회했어. 한 80% 이상 만회했어요. 그럼 좋은 겁니다. 베리 굿인 겁니다. 나 죽지 않겠소 하면서 그 다음에 볼까요? 올라갑니다. 올라가도 아, 여기 인근에 장을 받으니까 좀 아랫골이 달면서, 그죠? 상당히 혼조세인 상황이고 지금 현재는 여기 딱 수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가의 흐름은 크게 나쁘지 않습니다. 여기 한번 볼까요? 외국인 사들어오네요. 양호입니다. 그렇다면 60일 여기만 무너뜨리지 않는다면 물론 큰 흐름으로 보면 박스권입니다. 큰 흐름으로 보면 여기 박스권이에요. 그렇다면 내가 산 가격대 인근이니까 박스권 상단 내지는 이 볼린저 밴드는 상단은 볼린저 밴드 상단은 저항의 역할을 하거든요. 이 보세요. 올라가면 튕겨 내려오고 올라가면 튕겨 내려오고 올라오면 튕겨 내려오는 그죠? 저항의 역할을 합니다. 볼린저 밴드 삐져나가면 어떻게 된다? 안으로 들어오는 게 볼린저 밴드 삐져나오면 어떻게 된다? 안으로 들어오는 게 90%입니다.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제가 90%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그죠? 그렇다면 여기 60일을 안 깨면 베리 굿 22,600원 여기 안 깨면 베리 굿 치고 가도 볼린저 밴드 상단이 25,000원 후반대부터 26,000원 초반까지는 저항을 받을 가능성은 없습니다. 여기 인근에서 매도하시라. 여기 인근 가서 매도하시라. 만약에 처진다면 21,000원을 무너뜨리면 안 돼요. 21,000원 무너뜨리면 추세가 확 무너지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21,000원 여기 인근은 반드시 지켜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에코프로비엠. 하루 빨리 들어왔으면 그죠? 10% 바로 챙기면서 가는 겁니다. 뭐 10%뿐만 아니라 닥터K가 여기서 사 그랬거든요. 여기서 그 전날은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내일 정도에 사겠습니다. 저는 딱 말 핸드로 하거든요. 왜냐하면 이
이 흐름을 딱 보고 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 딱 사서 그죠? 바로 5% 올랐고요. 그죠? 5.49 아닙니까? 그리고 꼭대기에서 던졌다 그랬습니다. 홍님, 던져요. 바로 이틀 만에 하루 보유하고 10% 먹는데 지금 단가가 얼마입니까? 64,800원. 이거 혹시 저 방송 듣고 산 거예요? 맞다, 맞다 한번 남겨보십시오. 제가 뭐 에코프로비엠 좋다, 좋다 이러니까 그거 듣고 산 거다. 아니면 그냥 산 거다. 한번 남겨보십시오. 전혀 개의치 마시고 상관없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매도를 좀 어저께 했었어야 되는데 좀 밀리는데 지금 들고 있는 건좀 아쉬워요. 그죠? 전략을 그렇게 제시했습니다. 여기 상단까지 노린다. 일단 그렇게 말씀드렸고 그대로 실행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단가 약간 수익인데 내일 더 처진다면 조금 별로이긴 한데 굳이 던지기보다는 이거는 박스권 이룰 가능성이 있습니다. 나쁘지 않아요. 2차 전지 관련 종목이기 때문에 나쁘지 않아요. 자, 왜 이걸 유독 선택했을까? 왜 유독 2차 전지는 LG화학과 삼성 SDI가 더 시장에서 관심 보이는 종목인데 에코프로비엠도 최근에 관심 많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들 다 남겨보세요. 이거는 같이 공부를 해야 돼요. 그죠? 번호표 다 뽑아 놓으세요. 왜 그렇게 했을까요? 딱 여러분들 빨리빨리 남겨봐요. 자, 그러면 먼저 잠깐 2차 전지 주부터 한번 볼게요. 이거 폭락한 이후에 저항권입니다. 그죠? LG화학, 삼성 SDI도 강하게 올라가다가 밀렸어요. 근데 에코프로비엠은요, 제가 딱 요걸 딱 뽑았거든. 여기는 강하게 갔다가 그대로 꼬꾸라졌는데 올라탔습니다. 그죠? 대번에 올라타면서 나 죽지 않겠소 하면서 여기 이후에 나 죽지 않겠소 하면서 딱 올라타잖아요. 이거가 더잘 간다. 샷! 바로 10% 먹어버리는 겁니다. 그죠? 이렇게 종목 선정을 잘해야 돼요. 그러한 것들을 여러분들은 저한테 배우셔야 돼요. 그냥 뭐 종목 하나 받으려고 돌았다 생각하시면 안 되시고요. 전원 다. 그죠? 긴 흐름으로 하루 이틀 만에 이거 배워지겠어요? 그죠? 긴 흐름으로 쭉 같이 하면서, 팀으로 같이 하면서, 닥터K 머릿속에 있는 거 많이 전수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참. 여러분들, 저말 한마디에 너무, 그죠? 꼬우지 마십시오. 제가 말을 좀 재밌게 하려다 보니까 그런 겁니다. 뭐, 겸손하지도 않고 그런 거 아닙니다. 자, 여기 박스권이다. 자금이 좀 있잖아요? 만약에 처지잖아요? 만약에 처지면 여기 인근에서 만약 반등 처진 놈더 사버려요. 그냥 더 사버려요. 단, 은봉으로 이렇게 세게 밀리면 사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은봉으로 이렇게 세게 밀리면 안 돼요. 여기서 딱 반등한 처짐 보이면서 아래꼬리 이런 건딱 달면 사. 그러면 또 올라갈 겁니다. 이번에는 7만 원 인근 가가지고 그냥 잽싸게 매도합니다. 사고 팔고, 사고 팔고. 그것도 마찬가지로 여기서 왔다 갔다 좀할 가능성이 있으니까 시장이 완전 좋게 변한다면 팍 올라갈 겁니다. 그때 제외하고 왔다 갔다 비실비실 거리면 청산하면서 박스권 매매합니다. 매매합니다. 자, 그 다음. 스튜디오 주래곤. 이 종목들이 제가 말씀드린 게 있는 거 보니까 저 방송 관심 종목 방송을 듣고 매매하신 건지 잘 모르겠네. 맞다. 맞다면 1번 눌러보십시오. 스튜디오 주래곤. 가격이 81,880원. 가격대가 뭐 그리 안 나쁘잖아. 다 그러니까. 그죠? 자, 스튜디오 드래곤 드라마 제작사 아닙니까? 최근에 집콕주로도 말해도 될것 같습니다. 왜? 저도 영화 보러 가려고 쭈뼛쭈뼛 했다가 관뒀거든요. 제가 워낙 영화를 좋아합니다. 근데 야, 의외로 매진입니다. 의외로 조그만 영화관이기도 하지만 그래서 의외로 매진이에요. 와, 그죠? 근데 아유 관둬야 되겠다 하고 안 갔습니다. 그럼 뭐 하겠습니까? 집에서 넷플릭스와 같은 그런 OTT 그죠? 플랫폼을 통해서 동영상 본다 이거죠. 그러면 OTT가 그죠? 집콕주의 수혜를 본다면 조금 더 파고들어가면 뭐가 또 수혜입니까? 그렇습니다. 드라마 제작사, 엔터테인먼트 제작사 그죠? 그런 쪽이
수혜를 볼수 있으니까 주가가 확 밀렸다가 그대로 들어올립니다. 그죠? 닥터케이는 이런 데서 안 삽니다. 잘. 이제 관심 가져요. 그죠? 내일이라도 올라타면 이거 사도 돼요. 그죠? 돈딱 들고 계시니까 이것은 추가 매수도 가능합니다. 추가 매수도 가능해요. 다 올라탔어요. 밀리는데 밑에 이평선들 딱 지지받죠? 아래꼬리 달죠? 좀 확대해서. 이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여기서 확 밀려버리면, 그죠? 안 좋아지는데, 확 밀리다가 그대로 끌어 땡깁니다. 이거 안 죽겠습니다. 이런 포인트를 잘 잡을 줄 알아야 돼, 나중에. 그렇다면, 만약에 내일 조금 밀려서 시작한다든지, 79,700원 인근에 만약에 조금 처져서 시작한다 하더라도 시장 상황이 나쁘면 이렇게 처질 거거든요. 그때는 매수 안 합니다. 시장 상황이 괜찮으면요. 여기서 처졌다가도 끌어당기고 그 상황 확인하고 오히려 가격을 더 주고 사는 것이 더 잘하는 매매입니다. 본인 단가 인근이네, 보니까. 그죠? 본인 단가 인근으로 회복이 딱 되는 순간 가지고 있는 물량, 아까 한 10%로 해놓은 것 같은데 정확하게 저 기억 안 납니다. 그만큼 더 실어버리십시오. 아시겠죠? 물량 적당히 다 갖고 있는 것 같았어요. 그죠? 그러니까 그거 실어버려요. 그만큼. 아시겠죠? 그리고 목표치는, 이건 상당히 좀 저항도 있긴 있어요. 사실은. 여기가 엄청난 저항이에요. 사실. 여기. 그죠? 강하게 올라탄, 탄 이후에 조금 힘이 떨어진다 싶으면, 이건 매매를 좀 잘하긴 잘해야 돼요. 그죠? 운이 좋아서 여기 한 88,000원을 일단 목표로 가져갈 수 있는데, 가다가 많이 밀리고 하면 조금씩 차익 실현하시고요. 이거는 저 도움을 좀 받으십시오. 제가 그때그때 상황에 맞춰서, 의견을 제시해 드릴게요. 그렇게 하십시오. 올라탄다면 추가 매수 가능하다. 밑으로 처지면 추가 매수는 안 하고, 77,500원 거는 반드시 좀 지켜야 되는 상황이다. 너무 이렇게 세게 밀리면 좀 그래요. 그렇다 해서 이거는 좀 밀릴 때뭐 손절하면서 나올 종목은 아니다 생각하니까. 그죠? 왜냐하면 좀 이슈가 있기 때문에 여기 밀렸다가 반등하는 조짐도 보일 테니까 밑으로 밀리면 추가 매수 웬만하면 안 합니다. 적당히 잘 버티면서 올라갈 조짐 보이면 오히려 추가 매수해서 물량 확대하면서 가져가는 전략 쓰겠습니다. 자, 이렇게 정리하면 본인 가지고 있는 포트폴리오는 다 정리됐죠? 자, 나머지 또 더, 종목 상담 올라온 거 제가 좀 메모 좀 할게요. NC소프트, 신일산업 됐고요. 자, 그러면 SK 디스커버리 이거 관심 있는 겁니까? 난 그냥 이름 부를게. 요 신우, 요 신우, 성이 요시 아닙니다. 요 신우, 이거 관심 있다는 거야? 당분간은 관심에서 배제하시길 바랍니다. 왜냐면 이거 저항권이에요. 확 밀렸다가 반등은 강하겠어요. 그런데 여기 저항권입니다. 한 번에 치고 가기가 좀 쉽지 않을 겁니다. 이거 가지고 있다 아니면 가지고 있지 않는 걸로 알고 있는데 종목이 아까 하이닉스 50% 갖고 있고 이거 뭐 사진 않았을 거잖아. 주식 하나도 없다 그랬는데 관심을 가지고 있다면 일단 관심권에서 배제. 왜냐하면 강하게 밀렸다가 스트레이트 올라온 것까지는 좋은데 여기서 저항을 받으면서 좀 왔다 갔다 하면서 저항을 받을 가능성 높으니까 언제 그러면 관심을 가지느냐? 올라타고 눌려줄 때 관심 가집니다. 아시겠죠? 올라타고 눌려준 한 25,000원권 인근에서 관심 가집니다. 야, 밑에서 사면 더 좋지 않냐? 아니라고. 더 빠지면 어떡해. 이 장을 돌파한다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셀트리온으로 잠깐 넘어가자면요. 닥터케이가 왜 자꾸 관심 가진다 그런 줄 알아요? 닥터케이가 왜 자꾸 관심 가지다? 관심 가진다 그랬습니까? 이렇게 엄청나게 2년여 이 하락 추세를 돌려냈다 이겁니다. 시장 무너지기 전에 이렇게 삼각 수렴을 하면서 시장 무너지기 전에 여기를 돌려내는 상황이
이기 때문에 여기서 들어가서 여기서 끊어먹고 다시 여기 들어간 게 물렸거든요. 다시. 자, 왜 들어갔냐? 요렇게 밑에 있을 때보다 요렇게 추세를 돌파하고 나면 여기 오면 눌림목에 매수하라가 기본이에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기본대로 했어요. 근데 밀렸죠? 밀렸는데 잘안 죽어. 시장이 막 크리 개판인데. 아, 이게 이걸 생각하면 돼요. 뭔가가 좋은 것이 없다면 턴 어라운드를 하잖아요. 뭔가 좋은 게 없으면 이렇게 하락 추세를 그리다가 돌아서지를 못합니다. 이렇게 돌아서고 나면 대박 간다 그랬거든요. 대부분. 그죠? 삼성전기의 케이스도 말씀드렸고, 삼성전자의 케이스도 말씀드렸고, 그것도 좀 연결해서 말씀드릴 건데, 실적 때문에, 기대감 때문에 2017년 올라왔다면, 생각보다 실적이 안 나오니까 꼬꾸라졌습니다. 자, 이제 실적도 좋게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 중장기로 들어갈 수 있는 포인트가 왔다 그랬거든요. 전 15만 4천원에 중장기 가능하다 했습니다. 저기 위에 있어요. 안 틀렸습니다. 20만 간다 했어요. 올라갔어요. 그래서, 그죠? 이렇게 올라타고 난 다음에 들어가도, 이렇게 올라타고 난 다음에 들어가도 늦지 않아요. 돌았습니다. 그럼 다른 케이스, 삼성전기 케이스 말씀드릴게. 삼성전기도 어떻게 됐다? 이게 완전 기본 중에 기본이에요. 이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이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이런 데서 잡으려고 하거든요. 아니에요. 아닙니다. 추세를 돌아서고 난 다음에, 추세를 돌려세우고 난 다음에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 어떤 심리가 생긴 줄 알아요? 한 여기가 더 돌아선 걸로 봐도 되는데, 이게 워낙 폭락했어, 이거는. 여긴 거딱 보면, 많이 가지 않았나? 다음, 얼마까지 더 가는지 볼래요? 와우, 더 갑니다, 더 가. 아시겠습니까? 셀트리온도 이렇게 될수 있다고 말한 겁니다. 말한 겁니다. 지금 당장 좀 흔들림 심한데, 워낙 뭐 블록 딜 이슈도 있고 해서 그렇습니다만, 아마 올라갈 거예요, 셀트리온이. 셀트리온이 주가가 나쁘지 않을 겁니다. 왜? 케이스를 보여주네. 이렇게, 왜 삼성전기가 빠졌냐면요. MLCC 아닙니까? 적층. 아, 발음 안 좋다. 적층. 세라믹 컨덴서. 도체, 부도체. 도체, 부도체. 쌀보리. 쌀보리 아니고요. 전기를, 반도체 안에 있는 부품에 전기를 어떤 때는 흘려보내주고, 어떨 때안 사용할 때는 안 흘려보내주는 그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MLCC로. 가전제품에도 많이 들어가고, 그죠? 휴대폰에 특히 많이 들어가는데, 중국향이 많아요. 근데 중국에서 휴대폰을 되게 생산을 많이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박살났습니다. 근데, 슬슬슬 돌아선다는 이야기가 나왔거든요. 휴대폰 같은 것도 이제 출시를 좀 하고. 그러니까 턴 어라운드 하는 겁니다. 턴 어라운드. 돌아선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돌아섰을 때 이거 조금 여기 바닥보다 올라 보이잖아요. 많이 올라 보이잖아요. 턴 어라운드 하고 나면 좀 간다고요. 특히 잡주 말고 대형 우량주는요. 좋은 소식이 없으면 안 올라가요. 그죠? 여기 인근 가면 기관 외국인 많이 사들어온 거 보입니다. 그리고 한참 갑니다. 그리고 여기 깨지면 그만해야 돼요. 그죠? 여기 깨지기 전까지는 합니다. 그러한 논리로 매매 포인트 잡아가야 돼요. 자, 그러면 SK 디스커버리는 어느 정도 이야기가 됐겠고, 그 다음에 홍구 석유. 그래서 올라타고 난 다음에 관심 가지라. 결론. 홍구가. 이거 누가 질문하셨더라? 아나시님 들어가기 어떨 것 같아요? 들어가기 어떤 것 같습니까? 들어가면 안 돼요. 갭으로 붕 떴다가 박살났는데요. 이런 거 하면 안 돼요. 사실은 이거 봐요. 막갭 상승에 날라댕기고 윗꼬리 달고 푹 빠지고 이거 봐요. 이거 막 박살나고 이런 거 하면 안 돼요. 관심 끄십시오. 관심 끄십시오. 그래도 곧죽어 나고 싶으면 58,000원, 5,800원 인근에 이렇게 딱 조정받고 양봉 쓸때 하면 되는데, 잘해내기 힘듭니다. 하지 마십시오. 관심 끄십시오. 이런 거. 자, 듣고 계신다면
제가 이야기하면 1위라도 좀 해주시면 제가 듣고 있는지 없는지 체크가 좀 됩니다. 저 혼자 떠는 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좋아요도 몇개안 눌러놨던데 좋아요 좀 눌러주십시오. 그죠? 주말도 없이 방송하는데. 그죠? 자, 첫 번째 이유. 너무 급등락하니까 잘 해낼 수 없습니다. 그리고 갭 상승에 강하게 갔다 몇 프로입니까? 와, 23%까지 갔다 그대로 때리 밀렸는데요? 싸 보입니까? 이거 아니에요. 어저께 아마 감산 소식, 그죠? 때문에 강하게 갔다가 아니다 하는 바람에 푹 빠진 것 같은데, 여기 고점에 물린 사람 사자마자 그냥 몇 프로 빠진 겁니까? 사자마자 20% 빠졌어요, 거의. 거의 죽음이에요. 한번더 빠질 가능성도 상당히 있어요. 그러니까 하지 마세요. 못합니다, 이거. 못해내요. 그 다음, NC소프트. 홍님! NC소프트. 이거 잘 먹고 나왔잖아, 그죠? 야, 여기서 살아있거든요, 그죠? 자, 닥터K 방송은 계속 듣다 보면요, 똑같은 소리만 하는 것 같을 겁니다. 근데 그 똑같은 소리가 여러분들한테 약이 되는 이야기거든요? 이거 뭐하고 비슷해? 요, 이 뭐하고 비슷해요? 남겨보세요. 오늘 아까 말한 것 중에 하나 있어요. 논리가 비슷한 게 있어요, 이거. 왜 관심 가지려는지 이유가 있습니다. 자, 딜레이가 되니까 시간 걸려요.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할게요. 에코 프로 비에 막 비슷해요. 볼래요? 강하게 갔다 그대로 밀리는데, 올라? 안 밀리고 딱 올라타죠? 관심 가지라. 딱 그랬어요. 분명히. 방송 딱 들어가 보세요. NC소프트 어디 갔냐? 아직도 관심 있고요. 강하게 올라갔는데 급락해도 여기 딱 지킵니다. 여기 사. 그죠? 소리는 안 했습니다. 알아서 샀어, 사기가. 그죠? 그러니까 강하게 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 딱 붙어 있죠? 이거 매수 가능. 그죠? 매수 가능. 기관도 매수세 많이 들어오고 있고요. 다만, 이거 죽지 않을 겁니다. 그죠? 왜 그런가 하면 안 죽을 가능성 높아요. 집에서 뭐 하겠어요? 그죠? 게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긴 해도, 원래 상태까지 어느 정도까지 왔거든요. 홍님은 잘하니까 61만 5천원 여기만 이탈 안 하면 문제없다 생각하시고 내일 딱 시초가나 아니면 약간 처져서 시작하는데 끌어당기는 조짐 넣으면 알아서 사세요. 그죠? 홍님한테 가르쳐 주기 싫어요. 농담이고요. 여기 61만 5천원 여기까지 밀리지도 않겠지만 잘. 그죠? 혹시나 밀린 여기 인근 오면요 박스권이 단기 박스권입니다. 단기 박스권. 그죠? 기법을 적절하게 잘 써야 돼요. 야, 아까부터 자꾸 박스권 이야기하네. 그렇죠. 왠줄 알아요? 좋은 종목들은 급등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시장이 완전 상승 추세가 아니기 때문에 저항권에 있기 때문에 빠지려 하는데 괜찮은 종목이니까 사들어온 애들 있고 또좀 올라가고 싶은데 시장 흔들흔들하고 왔다 갔다 한다 이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아듣겠다. 7번 눌러 예야. 왜 박스권이 맞냐? 괜찮은 종목들은 급락 이후에 급등도 제법 했기 때문에 추가로 치고 갈 시장 상황이 아니다 이겁니다. 시장 상황이 추세 좋은 상황이죠. 뚫고 올라갑니다. 날라갑니다. 근데 그게 아니에요. 그리고 시총 상위가 대부분 많아요. 그죠? 시장이 부담감 느끼고 있으니까 추가 상승은 좀 못하고 왔다리 갔다리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도 왔다리 갔다리 해야 돼요. 저점에서 매수하고 고점에서 매도해야 됩니다. 박스권. 그렇게 전략 드립니다. 만약에 미쳐가지고 여기 위로 뚫고 가잖아요. 단타 쳐요. 따라 들어가요. 그거 특기 아닙니까? 특기. 저 선수가 진짜 대단한 선수거든요. 참. 와. 제가 대표 선수라고 임명한 사람들은 닥터K 매매법을 거의 뭐 80, 90% 다 익힌 사람입니다. 그래서 대표 선수 해줍니다, 제가. 따라가는 거 잘합니다. 그리고 빠지죠. 대번 던져버립니다. 이런데 뭐안 보고 있을 겁니다. 이런데 그냥 가버립니다. 저는 말 못해요. 왠줄 알아요? 많이 올랐기 때문에 전체 인원들한테 리딩 했다가 잘못하면 훅 빠지면 바로 손절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손실폭도 클 수도 있어요. 잘못하면 먹으면 끝내주게 먹는데. 그래서 고점 부위에 있는 거라든지 돌파형은 잘 이야기를 안 해요. 근데 저 선수는 뭐 아니까 이거 뚫고 올라가고 이러면 먹을 거 넣는다는 거 아니까 그냥 과감하게 들어가 버립니다.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도 할줄 알고 중장기도 착착착 실어갈 줄 알고 멀티플레이어가 지금 되고 있습니다. 저 한국 사이버 결제 이거 17% 먹고 나왔거든요.
보초, 오케이, 던져. 던지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쫙 빠졌잖아. 어제 다 보셨죠? 형님, 던져 하니까 쭉 빠지잖아요. 매도 포인트나 매수 포인트 닥터케이 좋습니다. 그죠? 믿어요. 믿으십시오. 그죠? 이거 이야기하자면, 장대 거래에, 진짜 대박 올라갔다 밀리면 이거 매도 시그널입니다. 매도 시그널. 그죠? 다시 한 3만 원 인근 오면 사놓아야 돼요. 우리도 사놓을 겁니다. 이거는. 내려오면 사놨습니다. 이거는. 이것도 여기 인근에서 관심 가지라 했잖아요. 똑같아요. 논리가. 최근에 시장은 폭락했기 때문에 그 중에서 뭘 선택했다? 뭐, 이렇게 꼬꾸라지는 거, 이런 거안 해요. 웬줄 알아요? 이거 가봤자 튕겨나오는 거 뻔히 알고, 이거 안 해요. 그럼 뭐 했다? 에코프루비. 잘 가고, 여기 적어도 스톱 하는 종목들, 그 스톱한 종목들이 추세가 그래도 어느 정도 살아있는 걸 선택한다고요. 틀렸어요? 강하게 갔다가 밀렸는데 추세가 살아있잖아. 살아있네! 꽁이! 살아있네! 이런 거 해야 된다고. 알았어요, 꽁이? 꽁이는 내보다 나이 작아도 꽁아 이렇게 못해요. 남의 부인이니까. 그죠? 이런 걸 선택해야 되지. 밑에 박박 기고 있는 거. 그죠? 그런 걸 선택한다고, 일반인들이. 꽁이 아빠, 아빠처럼 이렇게 박박 기고 있는 거. 이런 걸 좋아한다고요. 사람들 신라젠. 이거 치고 올라가 대박 날것 같죠? 갈 수도 있어요. 갈 수도 있어요. 워낙 뭐 바이오는 호재 하나 넣으면 붕붕 가는데. 비교적 잘못 가요. 그죠? 그런 기대감으로 어디서 들어갔다? 이런 데서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그것도 뭐 좋은 소식도 아니에요. 뭐 진단 키트, 그 뭡니까? 뭐에 사용할 수 있다 그랬거든요. 그죠? 신라젠의 바이러스 백신 개발 크게 할수 있다 했던가? 뭐 그럴 겁니다. 제가 좀 오래돼가 기억 안 나는데 그게 아니고 여긴가? 어쨌든 그건 여긴 것 같고. 그죠? 그죠? 같이 참여한다. 코로나. 여기는 그냥 올라갔어요. 할수 있다. 실험. 팩사백을 다른 실험에, 임상 실험에 사용할 수도 있다는데 푹 날라갔거든요. 그 뭐가 날라갈 일입니까? 맞죠? 이제 기억나네. 아, 그게 뭐가 날라갈 일입니까? 그러니까 바로 내려옵니다. 그죠?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여기 물려진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여기를 생각해라니까. 쪼만큼 세방. 해결된 게 있냐고요. 하면 안 돼요, 이런 거. 어떤 거 해라? 우상향 유지하고 있는데 지지권 이런 거 해라고요. 그런데 박스권 이런다고요, 박스권. 그죠? 이유는 말씀드렸고. 자, NC소프트 마지막으로 정리하자면 적당하니 뭐 여기 하단에서 반등 처진 놓으면 사놓고 여기 박스권 상단까지 치고받고 좀 하면서 시장상 조화가 들어가면 그냥 홀딩 7만원까지 70만원까지 매수 의견입니다. 아, 홀딩 의견입니다. 오, 시리님도 오셨네. 홍님, 떼치 할까요? 좋아요를 안 눌렀다고요? 떼치해야 되겠네. 김영우님도 반갑습니다. 병원 갔다 왔고. 요즘 기회의 장이에요. 위기의 순간이기도 합니다만 이틀 만에 10%씩 먹은 게 얼마나 많아요. 지금 삼성전자 이틀 만에 11% 가까이 먹었거든요. 사 팔아 바로 11%입니다. 틀렸어요? 여기서 사면서 49,000원 던진다 했습니다. 요 디스코 그죠? 얄짤없이 던집니다. 올라갔어요? 그냥 쳐져버립니다. 닥터케이 믿으세요. 아시겠습니까? 믿으시라니까. 누구보다 이 지지와 장에 대한 특화가 돼 있는 사람입니다. 왜 그런 줄 알아요? 선물을 많이 해서 그렇다니까, 선물을. 선물, 이거 지지장 모르면 끝장이에요. 무조건 돈꼬라예요. 끝장 납니다. 주식보다 곱하기 한 10배 빨라요. 10배. 팍팍팍팍 움직여요. 인버스가 좀 그렇잖아요. 그죠? 호가 보세요. 팍팍팍 움직이거든요. 어거적거릴 시간 없어요. 그게 특화되어 있다. 믿을 사람 믿어라. 말씀드립니다. 퍼펙트에요, 퍼펙트. 그죠? 자. 아빠한테 홍콩 형 냈다. 홍콩 간다. 아, 웃겨. 오종님도 반갑습니다. 오늘 꿀팁 많죠?
닥터K처럼 이렇게 풀어주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데리고 오세요. 있으면. 무료 방송에서 다 퍼준 거라니까, 솔직히. 뭐 퍼줬다? 뭐 퍼줬다? 이거 퍼줬다고요, 이거. 닥터K가 얼마 꼴한지 이야기 안 할게요. 그죠? 길바닥에 뒹굴면서 눈물 질질 흘리면서, 그죠?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후회하면서 체득한, 이거 다 퍼드리고 있는 겁니다, 지금. 오늘 한거 이겁니다. 그죠? 주식 투자 5개면 오늘 이거 했어요. 맨 처음에 항상 이거 얘기, 이게 거의 다예요. 이게 거의 다. 이게 거의 다라니까. 이대로 한번 해봐라니까. 실패하는지. 이책 갖고 싶죠? 다음에 강연회 하면 오세요. 코로나 조금 잠잠해지면 이거 드립니다. 아, 근데 대박 무거워. 제가 생각을 좀 해봤는데요. 아, 이거 책을 만들어 가니까 너무 무거워요, 제가. 그래서 일단 참여하신 분들에게는 아주 소형의 액기스 몇 장짜리만 드리고 나머지 설명해 드리고 메일로 전송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야 제가 조금 덜 힘들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렇게 좀 해야 되겠어요. 가까이 있을 때는 상관없습니다. 아, 서울 갈때 노트북에다가 책에다가 하니까 또 어깨 빠지는 줄 알았어요. 노트북이 옛날에 조금 구형이 돼가지고 아, 진짜 힘들었습니다, 그때. 죄송합니다. 자, 종목 상담 했으니까요. 방송 한번 또 끊고요. 계속 이어나갑니다. 오늘 할 때까지 한번 해봅시다. 오, 36분 했어. 자, 구독 안 눌렀다면 구독 눌러주시고요. 좋아요 좀 눌러주십시오. 그리고 자발적 후원, 슈퍼챗, 닥터K에게, 후원하실 분 후원하시면 되고요. 광고 좀 봐주십시오. 이건 봐주십시오. 돈 드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추천 방송 올려놓을게요. 닥터K였습니다. 바이바이! I'm Dr. K야, come on.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